3-2 여러분 하다가 끝났습니다. 3-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아까 이쪽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잠깐 컴퓨터 정리를 하는 동안 이쪽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를 했으면 어떻게 구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어렵게 굳이 어떤 계획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라고 그러지? 되게 조각조각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꼭판 같이 이렇게 넓게 밀어 가지고 막 거기에 끼워 맞추고 그러지 마시고 혹은 점 혹은 선,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라. 예. 무엇인가. 그리고 뭐 덕지덕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거 하면 되니까 잘라내면 되죠. 이쪽에서 조금 더 그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에가 살짝 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천이잖아요, 옷이니까. 붙이려고 하는 부분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여기를 다시 한번 여기를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고, 종이를 다 썼네. 종이를 되게 많은데. 아, 뒤집어서 여기를 한번 표현해보자고요. 여기 이제 세워 올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붙인 부분이고 옷이 이렇게 옆에 단면도예요. 단면도 이렇게 붙여 올리는 거겠죠. 앞에서 보면은 이제 옷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가슴 근육이고 무릎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뜬 부분이니까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만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걸 해놓아서 여기 구워놓고 요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요쪽 부분이나 그런 데를 또 다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하다가 옷을 지금 다 부러뜨려가지고 저거 해놨는데 여기를 좀 참고를 하자면 이제 여기 옷깃이 이렇게 천 있잖아요, 천.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누덕누덕하게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여기는 이제 부러뜨려가지고 요 안에를 다시 깎아내고, 그다음에 다시 붙이는데 이걸 하다가 말아가지고 조각이 얼로 없어져가지고 하면 다시 만들어야지. 지금 뭐. 아무튼 그리고 여기 있는데 눈 있는데. 여기도 잘안 보이겠지만은 되게 보이는 여기 있는 데가 조금 강아지 선이 그림자 보이죠? 여기를 다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해 놓는 부분 위에다가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지지되는 부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죠, 뭐. 뭐한 몸에서 같이 뽑아 올려서 만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좀 어려울 거예요. 번거롭다고 그래야 되나? 어렵다기보다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조금 만들었어요. 이 부분 있는 데가 좀더 볼륨감이 생겼죠. 근데 이렇게 쭉 내민 느낌은 아니니까 요것도 손볼 거예요. 눈으로 보고 닮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마시라고 하려고 그러다 또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주관이 충분히 담긴 꼭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표현 방식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이 얘기는 몇번 반복해서 하지만은 제가 하는 이거는 참고용으로 하시고 저도 처음에 많이 따라했죠. 지금도 물론 역시나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하지만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표현대로 하시라 한 거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요거를 하다가 이제 또한 1년이 지나면은 저보다 또 1년 아니더라도 더 짧은 기간에도 아예 초보였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날 텐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수 있는 뭐 좋은 그런 것들 또 있고 하면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좀 숨기고 혼자만 알고 그런 것보다는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더 크거든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노하우, 현재 이 정도를 가지고 노하우라고 해서 놓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 경쟁도 더욱더 강화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죠? 겨우 제 주제에 꿈은 누구나 꿀수 있으니까 그런 꿈을 꿔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체 왜냐면은 여러 사람이 하면은 물론 쏠림 현상도 생기지만은 그래도 또 다양한 어떤 취향 각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나갈 거고요. 요거 또 이어서 또 제가 여기 꽂고 뒤에 모자 만들고 허리 부분 있는 데랑 바지랑 다시 그거하고 다리 부러진 거 신발 그리고 손 있는 데좀더 디테일 있게 하고 그리고 뒷목 같은 거 요것도 한번 꾸어야 될것 같고 지금 요 상태에서 꾸어도 뭐큰 문제 없어요. 예, 요거는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얼굴은 좀더 디테일을 좀 잡은 다음에 굽든가 할 거고 아니면 구워놓고 시작을 하든가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